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거창신 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거창신 씨의 한글 발음으로 신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신자 신씨도 있고, 매울신자 신씨도 있고, 한데 거창신 씨는 삼가할 신자 신씨입니다. 그리고 본가는 그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도시 거창이 바로 거창신 씨의 본관이고, 시조는 신수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어른이 거창신 씨의 시조입니다. 거창신 씨는 본래 우리나라 성이 아니고 중국의 성씨입니다. 중국 천수, 지금의 강숙성이죠. 거기서 개출된 성씨입니다. 우리나라 신씨는 1068년, 그러니까 고려 문종 22년에 당나라 개봉구 출신인 신수라는 사람이, 당나라가 아니고 송나라 개봉구에서 신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신으로 왔다가 그 우리나라가 너무 고려가 너무 좋아서 돌아가지 않고 정착된 것이 바로 시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후 신수는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수사도와 자보야를 지내고 참지정사까지 그런 아주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신수를 시조로, 거창을 본관으로 해서 거창신씨가, 우리나라 거창신씨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거창신씨는 큰 파가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세 개의 큰 파로 분파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물으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봐도 되지만은 족보는 한문으로 적혀져 있고 보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차라리 어른들한테 묻는 게 제일 간편하고 좋습니다. 거창신 씨도 두 왕조에 거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내력을 얘기할 것 같으면 책이 한 권인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분들의 내력은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선시대 예문관 직지학을 지내는 신전 선생님이 남겼는 말씀을 한번 전할까 합니다. 이 어른은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고 모든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불가 가정 불순이라. 가정을 순탄하지 않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집안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찌 나라를 다스리느냐 하면서 가정의 순탄을 무척 중요시했습니다. 가정이 순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자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부부가 다 직장을 가져서 아주 가정은 잠자는 장소로 밖에 전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럴수록 가정에서의 시간을 많이 내고, 다행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휴일이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데 아주 힘쓰면은 행복한 한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승선이라는 어른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이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지자불혹이라. 그 소리는 지자는 즉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도리를 깊이 알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헷갈리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내 교양을 닦아서 항상 사리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될것 같으면 세상을 실수 없이 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 강씨 집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